네, 꿀팁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호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은 토트넘 대 뉴캐슬의 맞대결 2021-2022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맞대결을 지금부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더빙에는 혁혁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여러분하고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박PD와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선수 골 샤우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골 샤우팅의 그 멘트를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경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토트넘의 선수들이 골을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해리케인 골 이 샤우팅, 손흥민 골 이 샤우팅, 이렇게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 제작할 때 꼭꼭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나서는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위고르르스 골키퍼 맷도어티, 크리스티안 로메로,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세리오 레길론,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로드리고 덴탄크루, 데안 클룹세스키, 해리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여전히 탕강과 스킵 세세뇽 선수는 부상으로 아웃됐습니다. 오늘은 토트넘이 줄어들고 3-4-3 전술로 경기에 나서고요. 이에 맞서는 뉴캐슬의 선발 라인업 칼 달루우 골키퍼, 하비에르 만키오, 파비안 시에어, 덴버, 맥타겟, 라이언 프레이저, 존조 셸비, 브루노 키마랑이스, 조 엘링턴, 알락생 박시망, 크리스 우드가 에디아우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컬럼 윈슨, 아이작 케이든, 키어넘 트리피어, 자말 레이스 등등 주요 선수들이 좀 부상으로 많이 나간 뉴캐슬인데 오늘 어떤 경기력을 펼쳐줄지가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A매치는 휴식기를 가지고 경기를 나서는 두 팀, 여전히 오늘 경기 승점 3점이 간절합니다. 4위를 향해 달리고 있는 토트넘과 그리고 안정적으로 강등권 탈출이 필요한 뉴캐슬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심의 일슬과 함께 양팀의 31라운드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토트넘, 오른쪽이 뉴캐슬입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공격을 펼치면서 우드, 왼쪽에 생막시망, 알락 생막시망,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뒤쪽으로 빼서 슈팅! 골! 들어왔습니다. 브루노 키마라이스 1-0으로 앞서가는 뉴캐슬 원정에서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활발한 왼쪽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들어가는 키마라이스의 완벽한 슈팅, 위고르스 골키퍼도 손을 쓸 수 없었던 강력한 슈팅으로 1-0 앞서가는 뉴캐슬, 안정적인 강등권 탈출을 위한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네, 한 골 실점한 토트넘이 이제 반격이 필요한 차례인데요. 오른쪽에서 볼을 뺏겼어요. 태클로 볼을 살려내면서 알렉생 막시망이 왼쪽으로 직선적인 돌파, 한번 접어세우고 뒤쪽으로 연결, 웰링턴 뒤쪽으로, 공간이 좁은데요. 이때 볼을 탈취하면서 토트넘의 소유권, 전반전 종료까지는 약 3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해리케인 박스 근처까지 끌고 오면서 해리케인 뒤쪽으로 오이베르, 해리케인 주고받아 해리케인 슈팅! 골! 해리케인! 1대1 동점을 만든 토트넘, 그 골의 주인공은 역시나 해리케인 선수입니다. 해리케인 선수의 활발한 움직임, 그리고 왼발 감찰을 보여주는 해리케인. 다음 콘텐츠부터는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로 해리케인 선수의 골을 그대로 샤우팅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케인의 골로 1-1 동점을 만든 토트넘, 전반전 종료 직전에 양팀 균형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A매치 휴식기 전에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해리케인인데 휴식기 이후에도 골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남은 시즌 남은 경기에 대해서 해리케인 선수의 또 어떤 움직임, 또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가 기대가 되네요.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고요. 거의 다 소모가 됐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에서 프레이저 연결하는 과정에서 주심의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2021-2022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토트넘 대 뉴캐슬의 맞대결, 전반전 1-1로 양팀 균형을 맞춘 채 맞추게 되었습니다. 네, 양팀 다 오늘 승점 3점이 간절하기 때문에 토트넘 또 뉴캐슬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도 후반에도 예상이 되고요. 역시나 해리케인 선수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또 뉴캐슬에서는 김하랑이 선수의 골로 1-1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뉴캐슬이고요, 오른쪽이 토트넘입니다. 해리케인 센터서클에서 주고받으면서 이번에 왼쪽으로 공간을 내줍니다. 벤탄크루 공을 끌고 나면 손흥민에게 연결, 손흥민
뒤쪽으로 벤타골 헤리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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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골을 기록합니다. 2대1로 앞서가죠. 토트넘 역시나 역전골의 주인공 헤리케인 오늘 멀티골을 만들어냅니다. 헤리케인 선수가 오늘 왼발로만 두 골을 기록했는데요. 역시나 공간을 파고드는 헤리케인 선수의 움직임, 오늘 컨디션이 12시 방향인 것 같습니다. 헤리케인 선수의 골로 2대1 역전을 기록하네 토트넘. 또 콘테 감독에게 안기면서 역시 또 헤리케인 부장이 또 콘테 상무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알 수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2대1로 앞선 채 조금의 홈에서 경기 운영에 숨통을 트인 토트넘, 이번엔 뉴캐슬의 반격입니다. 왼쪽에서 우드, 알락생 막시망 오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돌파, 하지만 패스가 끊겼고요. 역습으로 나서는 토트넘, 금호타이어의 LED보드가 나온 가운데 돌파를 이어가고 있는 매트워티, 후이비에르게 연결, 클루세스키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클루세스키 뒤쪽으로 후이비에르, 박스 근처까지 후이비에르 뒤쪽으로 연결, 헤리케인 슈팅! 에리케인의 할리 슈팅이었는데요. 막아내는 달로우 골키퍼입니다. 이야, 오늘 뭐 헤리케인 선수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아쉽게도 헤드트릭 찬스를 놓치게만 헤리케인이고요. 클루세스키 선수가 나오고 루카스 모라 선수를 투입시키는 콘테 감독, 네, 그리고 에디아우 감독도 조엘링턴 선수가 나오고 미그의 알미노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코너킹에는 손흥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우라 선수가 바로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터치를 위협적인 슈팅, 헤딩 슈팅을 기록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요. 헤리케인 선수 오늘 세 번의 슈팅을 시도하면서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원에서 이번에 왼쪽으로 손흥민, 헤리케인 오늘 헤리케인 선수가 잡으면 뭔가 기대가 되는데요. 뒤쪽으로 연결, 오이베르 헤리케인! 트릭을 기록합니다. 도움에는 호이베르 오늘 도움만 두 개를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3대1 추가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역시나 헤리케인 선수가 공을 잡으면 어떤 기대가 됐었던 움직임이었는데 본인이 또 골을 만들기 위해 공간을 한번 만들어냈고요. 이번에는 오른발로 골을 기록하면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헤리케인. 분노하는 에리아 감독, 오늘 헤리케인 선수를 막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좀 불만을 보여줬고요. 쉘비 선수가 나오고 조일럭 선수가 투입됐고요. 또 이제 피파 20에 또 디테일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스널 출신이 조일럭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토트넘 홈팬들의 야유가 이어지는 이런 디테일 칭찬합니다. 이번에는 토트넘이 선수와 골키퍼 1대1 잡습니다. 호이비엘 마무리 짓습니다. 호이비엘의 팀의 네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이번에 헤리케인의 패스를 받은 호이비에르 센터 서클부터 공간을 파고들면서 넓은 공간에 호이비에르 선수가 침투, 그리고 침착한 마무리로 4대1로 갔어야 하는 토트넘. 또 구독자 여러분의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뭐 골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던 뭐 호이비에르 선수나 뭐 최근에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뭐 루카스 모라 선수의 골 샤우팅 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무조건 그 멘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방송에 쓸 수 있는 멘트만 적어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대1로 앞선 채 오늘 홈팬들에게 골 선물을 하고 있는 토트넘, 81분에 오늘 본분을 다한 손흥민 선수가 나오고 이제 베르바인 선수가 투입되고요. 역시나 또 손흥민 선수는 또 A매치 때 경기를 A매치 휴식기 때 또 대표팀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또 우리 콘테 상무님께서 손흥민 차장의 또 컨디션을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이번 루카스 모우라가 공격적인 오지 헤리케인 네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헤리케인 선수가 볼을 잡으면 뭔가 나을 것 같은 그날, 바로 컨디션 12시를 넘어서 거의 하이텐션의 12시를 결립하고 있는 헤리케인 팀의 다섯 번째 골, 오늘 본인의 개인 네 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5대1로 앞서가는 토트넘, 역시나 완벽하게 부활을 알리는 헤리케인입니다. 토트넘이 한 경기에 다섯 골을 기록한 경기가 정말 오랜만인데 역시나 홈팬들 앞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 또 모든 우주의 기운이 토트넘에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추가 시간은 6분이 주어졌습니다. 골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6분이 주어졌고요. 이제 추가 시간은 거의 다 소모된 가운데 대추심에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피파 21호 미리버는 토트넘 경기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토트넘 대 뉴캐슬의 맞대결 해리케인 선수가 오늘 4골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앞서 있었던 모든 기운들 지구의 기운 또 우주의 기운들이 더해져서 해리케인 선수가 4골을 기록했고요. 토트넘이 5-1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세상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